태풍 매미 같은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서 마산만에 설치하고 있는 방제 언덕 공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의 상인과 주민들은 여전히 생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마산만 앞바다. 바다 위에 대형 콘크리트 블록이 설치됐습니다. 인근 바다에는 돌무더기를 쌓는 매립 작업이 한창입니다. 설치 2년째를 맞은 방제 언덕 공사 현장입니다. 조성 구간은 마산 관광호텔 앞에서 마산항 2부두까지 1.25km, 매립 면적만 5만 8천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해일과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2m 높이의 기립식 방조벽과 투명 강화벽 등이 설치됩니다. 영역시만 처리 공정이 거의 대부분 완료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수역 구간 물량장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제 언덕의 기능에 한계가 있을 거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방제 언덕이 없는 곳으로 물이 넘어와 침수 피해를 막지 못할 거라는 주장입니다. 어시장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방제 언덕 공사로 막대한 생계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대체 부지와 그다음에 마산 어시장에 물을 대줄 수 있는 공급원을 우선적으로 먼저 만들어가지고. 항만청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안을 마련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마산만 방제 언덕은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내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